있습니다. 지금 공항으로 가야 되고 렌트카를 픽업을 해야 되는데 렌트카 픽업하는 장소가 공항 쪽밖에 없어서 지금 픽업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제 차를 빌려서 산길 쪽으로 좀 가보고 싶은데 위로 뭐 한 몇십 킬로 정도 드라이브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막상 또 공항을 오니까 다른 나라로 또 떠나고 싶다. 아, 절로 가면 되는구만. 갑시다. 아니 근데 뭐 어차피 늦는다고 뭐 돈 버내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내 시간 손해인 거라서. 아씨, 그렇다면 그냥 저희 공항에서 못 보고 그랬나? 제가 찾는 곳은 프리티. 여기입니다. 프리티. 번역하자면 날래 가라오. 운전면허증 안 가져왔다. 국제면허증밖에 안 가져왔네. 원래 자국 면허증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If I don't have my Korean license, can I not? I think I left it back at the hotel. Well, down here in Richmond or downtown? Downtown. I think I'll have to get back to the hotel. 아, 아침부터. 나는 한국에서 당연히 여기 카드 지갑 안에 신분증 겸으로 가지고 다니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온 거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쓸 일이 없다고 내가 무의식적에 판단을 해가지고 내 현찰 들어있는 그 가방에다가 넣어놓은 것 같아. 아직 확실하진 않아. 확인해봐야 돼. 아, 근데 그게 지금 숙소 가방 안에 있어서. 아, 다시 가야 돼, 다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온 거야? 카운터분 표정이 이게 뭐 하는 거지? 거의 오후 다 돼서 빌릴 수 있겠네. 아, 진짜 이런 일이 왜 한 번도 안 터지나 했다. 뭐 하나 잃어버리고 빼먹고 하는 게 워낙 좀 뭘 잘 빼먹는 편이어가지고 뭐 지갑, 카드, 여권 그런 거 무조건 한 번씩 잃어버리거든요, 여행지 와서. 전 핸드폰 잃어버린 적도 있고 공항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무탈하게 가나 했어. 어림도 없지. 기차 타려면 반대쪽이었어. 또 잘못 왔어. 아, 오늘 조금 불안한데? 다시 시티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행 두 번 온 기분이네. 와. 가자 이제 다시. 아, 배고파. 다 출국하러 온 사람들 같은데. 나는 하루 일찍 왔다 생각하고. 아, 냅킨 안 가져왔다. 아. 냅킨 여기 있네. 아, 야채 듬뿍 들어가 있는 거 봐. 지금 거의 렌트 3시간이 벌써 마이너스임. 좀 돈이 많이 아까운데 어쩌겠어. Over here? Oh, okay. Hi again. Yep. Oh, come back later tonight. Yeah. Today, so I wasted about 3 hours already. I will never make that mistake again. You'll make it later today. Oh, do you mean there won't be any extra charges if I a couple hours? You let them tomorrow for one day. Cool. 좀 늦게 반납하는 건 되나 보네. 다음 날 아침까지도 페널티는 없는 거 같아. It's a Corolla. Corolla. Okay, sure. You need something big, like a full size car. No, no, it should be fine. It's gasoline, right? Yes, gasoline. Thank you. Right. Thank you. Oh, thanks for helping me out. 아,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내가 오는 거 딱 보니까 그 원래 지금 하고 계시던 분 다른 분한테 인계해주고 나를 도와주더라고. 캐나다 사람들 아주 친절하단 말이지. 너니? 너구나? 반갑다, 친구야. 더워. 아니 근데 여기 햇빛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차가 또 썬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햇빛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네. 오늘 아침 커피를 또 내가 스킵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약간 알딸딸하네. 아, 그래. 화장실 좀 들렀다 갈게요.
이 혼자 하는 여행의 단점은 찍어줄 사람이 없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운전할 때는 경치 구경하면서 왔거든요. 호수랑 산 딱 보이는데 아 여기 그림 예쁘겠다 막 했는데 찍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 아 이거 물 맑은 거 봐. 알아서 살아 나와라 뭐 그런 뜻이겠죠. 수영을 즐기고 있구나. 오 햇빛이 엄청 세. 차가 선텐이 안 돼 있어서 아마 금지인가 그럴 거예요. 와 그냥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아 이게 진짜 선글라스 안 가져온 게 너무 후회된다니까. 오. 아 평화롭다 평화로워. 아니 내가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은 이런 데서 좀 여유롭게 어? 경치 구경도 좀 하고 했을 텐데. 여기가 보니까 트레킹 코스가 있더라고요. 트레킹 해보고 싶었거든. 만약 오전에 좀 도착했었으면은 천천히 걸어갔다가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면허증 두고 온 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돼가지고. 깜짝이야 씨. 뱀이다. 오씨 어디 갔어? 방금 되게 무늬가 특이한 뭘 봤는데 뱀인 것 같았는데? 어우 깜짝아. 여기는 확실히 도시보다는 경관 이런 게 훨씬 더 이쁜 데인 것 같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호수라고 하나? 강이라고 하나? 요 강가 따라가지고 관광 좀 하고 다시 돌아가는 스케줄로 가야 될 것 같아. 다 왔습니다. 딱 그늘진 데다 주차. 개꿀. 아 바람 시원하다. Hello. Thank you. Thanks. Can I have a seat? 야 이거 타고 885m까지 올라간대. 야 탁 트인 거 보소. 저 찻길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온 거란 말이지. 왔는데 요 옆에 이제 물 끼고 구경하면서 오는데 너무 이쁘더라. 여기는 눈 와도 예쁠 것 같아. 다 쭉 서론으로 쌓여 있고. 아우씨 너무 밝아. 눈 멀겠어. 여기도 다리가 있습니다. 와 이거 재밌겠다. 건널만 나겠는데 이거. 아씨, 그러니까 내 계획이 여기 일찍 와서 여기서 점심 먹는 게 계획이었다니까? 이거 봐. 어? 말이 돼? 공항까지 가서 운전면허를 까먹고 다시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아, 다 트여있다 여기. 어우 눈부셔. 야 저번에 저 60불 주고 갔던 그 거기 카필라노보다 이게 차라리 더 낫다. 경치가 더 좋잖아 기본적으로. 이런 거 건너다니면서 한 번쯤은 끊어져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하지 않아? 그러면은 바로 여기 잡고 그대로 나가리. 여긴 진짜 겨울에 와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더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진짜 예쁠 것 같아. 혼자 온 사람은 없냐? 나만 혼자야? 캐나다 공기. 시원한 물 한 잔 일단 딱 하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딱 드링킹 하고 싶다. 아 커피를 안 마시니까 텐션이 떨어져. 텐션. 확실히 그늘 쪽이 더 아늑한 것 같아. 시원해가지고. 맞아. 이런 경치를 보면서 커피 한 잔 정도 나쁘지 않지.
오늘이 여기 밴쿠버에서 마지막 날인데 내일 점심 먹고 다시 돌아갈 거예요, 한국으로. 뭐 이쪽 밴쿠버 쪽을 다 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꽤 중요한 데들은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던 것 같고, 도심 지역은 쪽은 워낙 걸어다녀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볼 것들 많이 본 것 같아요. 외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없으면 사실 좀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서 다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짧은 시간 동안 여기 좀 분위기 어떤지는 잘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사람들이 다 되게 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워낙 캐나다가 사람들 되게 친절하다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캐나다 이제 처음 와본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아. 뭐 종업원이나 뭐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다 좀 친절하고 재밌는 사람, 유쾌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유쾌한 사람들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쪽 서부 쪽밖에는 안 있어봤지만 길게 잡고 오래 돌아다녀야 여기에 어떤 진수를 알 수 있는, 워낙 땅덩어리도 너무 넓고 제가 있었던 데들은 다 어차피 다운타운 쪽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카메라에 다 안 담겨 이게. 근데 이런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돌아다니다가 옆에 보면은 산이고 물이고 다 너무 예쁜 거야. 시간과 돈이 많다면 캠핑카 같은 걸 빌린다든지 차를 좀 오래 빌려가지고 여기를 횡단하면서 이 대륙을 구경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지 않을까. 오전에 늦지 않았었으면은 위로 한 3-40km 정도 더 올라가서 그 산 있는 쪽들 좀 더 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그렇게는 못했고 잘 쉬다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친숙해져 버린 공원. 핸드폰. 또 차에 두고 내린 줄 알았네. 아 깜짝아. 차에 옷 두고 왔어. 아니 좀 쌀쌀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와, 확실히 여기는 밤 되면은 확 쌀쌀해지네. 혼자 막 그지랄한 빛에 그러다가 막 아 좀 생각보다 춥네 하고 이제 옷을 입을까 했는데 내 옷이 없는겨. 아 저기다 저기. Hi. I left something in my car. Can I just pick it up? Cheers. 어디 있지? 아 여기 아닌데? 아, 이거잖아. 차가 아닌가? 아 이 차 아닌가 보다. 아씨 이게 아니었어. 아 저거다. Sorry. Yeah, this one's the one. 땡큐 so much. Bye. 오늘 몇 번을 뛰댕기는 거야. 아 배고파. 진짜 빠진 거 없겠지 이제? 지갑, 폰. 고프로 어딨어? 당연히 고프로는 손에 있지. 와 지금 이 옷 안에 여기 숙소키랑 내 한국 면허증 있었거든. 아 숙소키 잃어버렸으면 또 그 10불인가 뭐 벌금 내야 되고, 면허증은 또 재발급 받아야 되잖아. 와 오늘 진짜 역대급이다. 아 근데 이게 사실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좀 썰을 풀자면 길지만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잃어버린 경험이 많아서 어딜 가나 항상 이번에는 뭐를 두고 올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 거 치고는 아까 조금 흥분하긴 했는데 뭐 어찌됐건 다행히 잘 끝났고 이제 진짜 시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백패커들 많이 올 것 같은 느낌. 그쪽에 다 숙소 몰려있는 그쪽이어가지고. 여러분 저거 누군지 아세요? 러셀 피터슨인데?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내가 저 사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영어를 배웠다고. Russell Peters was here? He was. Oh, that's cool. 12불이야 12불. 여기 엄마 진통제를 약국 가서 사고
이제 숙소를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아까 그 저희 돈에어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소스가 되게 좀 특이한데 좀 중독성 있더라고. 그리고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어디 가서 20불 주고 먹을 거를 12불 주고 먹었더라고 내가. 든든하게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잠깐 킵니다. 오늘은 컴퓨터로 작업 좀 하다가 씻고 일찍 쉬도록 할게요. 내일 출국하기 전에 다시 봅시다. 수고.